안녕하세요. 화제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크게 세 가지 가정으로 나눠서 WHK 인증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WHK 인증을 준비하는지 그 기본적인 환경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인증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동작을 시키는지 실제로 나중에 로고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WHQL, Windows Hardware Quality Labs Testing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과정을 소개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 WHQL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Windows는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위해 이와 같은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몇 가지 특별한 형태를 제외하고는 윈도우즈 32비트 운영체제에선 보통 인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작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려면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반드시 이 WHQL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품질을 보장받지 않으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윈도우 64비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 과정은 WHK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과정 진행하는 목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먼저 회사의 인증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윈도우 대시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WHCK를 통해서 WHQ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WHL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WHQL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2강과 3강에서는 WHCK 자체를 사용해서 실제로 인증을 받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에서는 WHLK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자, 그림처럼 윈도우즈 대시보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윈도우즈 대시보드를 통해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증서를 CAT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CAT 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먼저 WHCK나 또는 WHLK와 같은 환경에서 생성된 로그 패키지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 파일을 대시보드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시보드는 이와 같은 패키지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인증서, 카테고리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 CAT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WHCK나 또는 WHLK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통과하시고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로그 패키지를 대시보드에 올리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내용은 바로 이 대시보드에 가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어서 WHCK를 어떻게 또는 WHLK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와 같은 방법을 배우시는 게 그 다음 내용이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인증서 준비와 대시보드 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인증서 준비를 하려면 자, 이 인증서는 바로 VeriSign 인증서라고 하는데요. VeriSign 인증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인증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의 회사가 정식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임을 증명해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이 회사 인증서는 1년 또는 3년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적당한 사용료를 내고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대표적으로 한국전자인증이나 또는 서트코리아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청하는 업체는 우리 대행업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대행업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인증서를 실제로 제공해주는 인증서를 제공해주는 업체는 대표적으로 시만텍 같은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시만텍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인증서를 구매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시멘텍이 제공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유틸리티, 설치 파일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환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개 우리가 인증서를 구매하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까지 동굴이 도착하는데 약 3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신청하실 때는 꼭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EV 인증서라는 확장 유효성 검사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해주셔야지만, 그래야 WHQL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은 결국 구매하는 작업이 되겠죠. 이 구매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작업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여유 있게 신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베리사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은 윈도우 대시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윈도우 대시보드에 가입을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회원들은 아무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WHQA 인증 프로그램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용도로 여러분들이 이 윈도우 대시보드를 쓰려고 한다면 부가적으로 반드시 부가적으로 인증서를 등록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인증서를 등록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시멘텍이라고 하자면 시멘텍 인증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받아서 그래서 PC에다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파일입니다. 이와 같은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PC에다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PC에 이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신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PC를 통해서 서명을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베리사인 인증서를 가지고 이후에 윈도우 대시보드에 가입하는 모든 절차는 바로 이 컴퓨터에서만 수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대시보드에 먼저 가입을 하시게 되어야 되는데요. 자, 가입을 하실 때는 윈도우 대시보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와 같은 여러 아이디들을 이제 가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 가입을 하는 경우엔 이와 같이 Use Another Account라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새로운 아이디를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입하는 절차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자, 그 외에 WHQL 인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회사의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에 우리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매니지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뉴를 통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여러분들의 회사 인증서를 대시보드에 등록하는 바로 이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 signable 파일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하고 있는 이 signable 파일.bi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우선 다운로드하는 그 방법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즉, 아무나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로 signable 파일.bin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인툴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사인툴은 WDK나 또는 SDK와 같은 곳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곳의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SDK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인툴을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 하는 작업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사인툴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signable 파일.bin을 서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때 인증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인증서가 바로 이 사인툴 프로그램으로 서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받아놓던 바로 뭐 예를 들면 시만텍이다 그러면 시만텍의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인증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시만텍 유틸리티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설치하신 여러분들의 회사 인증서를 가지고 이 사인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사인업 파일.bin을 서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서명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signable 파일.bin이라는 파일은 이제 이전에는 서명되지 않은 파일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시 4번 메뉴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대시보드에 여러분들의 인증서를 등록하는 작업이 끝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사인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시만텍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시만틱 유틸리티를 설치하시면 이와 같은 토큰 관리자가 생성이 되겠죠. 이와 같은 토큰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서명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CMD 창을 열어서 CMD 창에서 SignToo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쳐보는 겁니다. 이때 SignTool이라는 프로그램을 쳤을 때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경로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SDK나 WDK를 잘 찾아서 그곳이 제공하고 있는 CMD 창을 이용하셔야만 사인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인툴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제대로 된 옵션을 붙여서 사인툴, 그
그 다음에 사인, 그리고 한칸 띄고 FD, 그리고 샤원, 그 다음에 슬래시 N, 이곳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칸 띄고 이곳에 여러분들의 인증서의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죠. 하재소프트 인증서다. 그러면 하재소프트라는 이름을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회사의 인증서를 이름을 정확하게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인업을 파일 점 빈이라고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서명할 그 파일의 이름을 지시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문장을 사용을 하시면 시만틱 같은 경우는 이때 이와 같은 다이얼로그 박스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서명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서명 작업을 통해서 서명이 되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업로드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명된 이 사인업 파일점 빈을 업로드 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이제 인증서를 등록하는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등록 작업이 끝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아래에 서티피케이트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인증서에 대한 등록된 결과가 화면에 보여집니다. 인증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름과 그다음에 어디서 보증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수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WHCK, WHLK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은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이렇게 대시보드 가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WHCK나 WHLK와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와 윈도우 대시보드하고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WHCK나 WHLK는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의 인증서가 전혀 필요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증하는 그냥 WDK 인증서로 가짜로 서명이 된 상태로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WHCK나 WHLK 과정에서는 사실 인증서가 필요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서 생성된 로그를 대시보드에 올리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회사 인증서가 등록된 상태에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병행해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인증서를 구매하셔야 된다. 그러면 인증서 구매하는 그 시기에 바로 WHCK나 WHLK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시고 이 테스트가 끝날 쯤 됐을 땐 인증서가 도착했겠죠. 그때 대시보드에 가입하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WHCK 그리고 WHL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WHCK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Windows Hardware Certification Kit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자, WHCK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WHQL 인증에 참여할 때는 꼭 기억하실 점은 바로 Windows 7, 8, 그리고 8.1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32비트, 64비트 각각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Windows 10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Windows 10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WHQL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WHL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에 대한 인증을 받고 싶으면 WHLK를 깔아야 되는 거고, 윈도우즈 7 또는 8 또는 8.1 인증을 받고 싶다면 WHCK를 설치하시는 겁니다. 잘 아셨죠? 자, 우리가 이렇게 WHCK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윈도우즈에 대한 호환성입니다. 보통 윈도우는 윈도우즈 7에서 동작을 잘 하는 그런 드라이버는 특별한 드라이버를 제외하고는 윈도우즈 8이나 8.1, 윈도우즈 10 이와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바이너리 코드가 호환성을 가집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사항을 빼고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호환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어떤 팁이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7용으로 WHCK 인증서를 받아서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윈도우즈 8이나 8.1 그리고 윈도우즈 10의 드라이버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편하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이나 윈도우즈 8.1, 8, 7 이와 같은 네 가지 운영체제를 놓고 본다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32비트, 64비트 이렇게 각각 두 개씩 포함한다면 총 8번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야 되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정말
엄청 힘든 작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와 같은 8번의 인증 작업을 딱 줄여서 윈도우즈 7한 군데에서만 X86 그리고 X64 이렇게 32비트, 64비트 버전으로 각한 번씩만 받아 놓으시면 그 바이너리를 가지고 그대로 윈도우즈 8, 8.1 그리고 윈도우즈 10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만약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유리한 이와 같은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윈도우즈 10이나 윈도우즈 8.1에서 설치되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그러신 거라면, 이왕이면 윈도우즈 7의 인증만 받아서 그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쓸수 없는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많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뭐 특별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윈도우즈 10에서만 쓸수 있는 드라이버라든지, 윈도우즈 8.1에서만 쓸수 있는 드라이버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용도의 드라이버라면 당연히 그와 같은 드라이버는 적당한 WHK 또는 WHLK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버라고 있죠. 보통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PC에다 꽂았을 때그 하드웨어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만약에 이 PC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윈도우는 자신의 윈도우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해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죠. 이와 같은 자동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다, 사용자에게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윈도우즈 7용으로 받게 되면 7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8점대로 받게 되면 8점대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어떤 운영체제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7이나 8이나 8.1이나 또는 윈도우즈 10 어느 운영체제에서도 업데이트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WHSK나 또는 WHLK 인증을 전부 다 참여하셔야만 되는 거죠. 자, 이 작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뭐 하는 만큼 보람도 있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윈도우즈 7만 가지고 32비트, 64비트 인증을 받으면, 이 WHSK 프로그램만 통과하면, 그러면 모든 운영체제에서의 드라이버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기능들은 윈도우즈 7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WHSK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환경이 있는지 가장 간단한 그림을 한번 소개하자면, 이와 같이 왼쪽에는 WCK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WCK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서버 2012, 윈도우 서버 2012 64비트 버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곳에다가 WCK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자,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테스트 PC, 즉 우리가 인증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거치겠죠. 그럼 그 테스트를 거치는 PC, 테스트 PC에 그 PC로부터 여러 가지 리포트를 결과를 수신하게 되고, 또 어떤 명령을 보내게 되고, 테스트를 시키게 되고, 이렇게 모든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이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HCK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테스트하실 PC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두 개의 PC를 준비했다. 하나는 윈도우즈 7 X86을 깔았고, 또 하나는 윈도우즈 8.0 X64를 깔았다. 그러면 이 각각의 PC를 다 테스트 PC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PC만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면, 앞에서 윈도우즈 7, 8, 8.1 인증을 어떻게 동시에, 어떻게 그걸 다 봤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능숙하시기만 하다면, PC만 여유롭다면, 그나마 효과적인 시간 안에 인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한대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여러 대의 PC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 대의 PC는 한 대의 운영체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PC라고 말하는 이 PC는 즉 윈도우즈 7 또는 윈도우즈 8.0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인증을 받고 싶은 WHSK 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HCK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HCK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WHCK라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HCK 스튜디오와 그리고 테스트 PC에 설치하는 HCK 클라이언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자, 스튜디오는 서버 PC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2012 서버를 준비하시고 서버 PC에 설치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경로, 즉,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WCK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와 같은 폴더들이 나타납니다. HCK 인스톨이라는 폴더 아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스튜디오와 같은 이런 폴더가 존재하는데, 먼저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스튜디오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곳에 들어있는 여러 파일들 중에서 setup.exe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보통 요 next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 컴퓨터가 만약에 서버 PC다 그러면 컨트롤러와 스튜디오를 같이 깔 거냐, 아니면 컨트롤러 없는 온리 스튜디오만 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시는 그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컨트롤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로그 패키지, 즉 테스트를 모두 거친 로그 패키지만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로그 패키지를 열어서 서명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작업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스튜디오만 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만 까는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서버가 아니라 뭐 일반 윈도우즈, 뭐 프로페셔널을 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컨트롤러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버 PC에 설치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가 모두 끝나면 간단하죠? 설치가 모두 끝나면 이와 같이 단순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WCHCK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대, 이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증하는 과정을 실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때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든지, 뭐 풀을 만든다든지, 패키지에 서명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를 깔아야 될 차례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앞에서 보셨던 HCK 인스톨이라는 폴더 아래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라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이곳에 들어있는 setup.exe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PC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HCK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에는 설치하시면 안 되겠죠. 윈도우즈 7이나 8.0 또는 8.1 이와 같은 운영체제에만 테스트 프로그램으로서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셋업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제일 먼저 윈도우즈 퍼포먼스 툴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먼저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한 이 PC는 윈도우즈 7x86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WPTX86이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설치가 끝나면 이어서 자동으로 WDTF라는 윈도우즈 드라이버 테스팅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 서버로부터 어떤 테스트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죠. WDTF. 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윈도우즈 하드웨어 서티피케이션 킷 HCK라고 하는 이 본격적인 마지막 툴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Next 누르시면 WHCK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할 PC를 정해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앞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들 간에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 랜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부 IP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만 이 연결이 돼야만 테스트가 진행되는 거지, 각각 서버 깔고 각각 클라이언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WLK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려운 작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WHCK와 WHLK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모든 방법들은 동일합니다. 실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 프로그램 설치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WHLK는 윈도우즈 10에 인증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경로에서 요 항목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게 바로 WHLK, HLK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 거죠. 보시죠? 자, 역시 그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WHCK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환경이죠. 왼쪽에는
HLK 스튜디오, 앞에서는 HCK 스튜디오지만 HLK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밑은 윈도우즈 2012 X64 환경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HLK 클라이언트를 깔게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윈도우즈 10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윈도우즈 10 X86이라든지 또는 X64 환경을 준비해서 그곳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 설치입니다. 우리 앞에서 WHCK 때 보셨던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K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를 선택하시면 이곳에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이 WHLK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HCK 때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스튜디오 클럽 컨트롤러를 같이 깔 거냐 아니면 스튜디오만 설치하실 거냐 이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위에 거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서버가 설치가 모두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HLK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제 인증 테스트를 진행할 때 그때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WHLK 클라이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HCK 때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 있는 많은 파일들 중에서 setup.cmd라고 하는 요 커맨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폴더에 보시면 X64 또는 X86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대한 실행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setup.cmd만 찾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자신이 현재 테스트 PC의 OS를 판별해서 거기에 맞는 실행 파일을 찾게 되는 거죠. 자, 만약 윈도우즈 10 X64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라면 보시는 것처럼 먼저 WPTX64가 자동으로 먼저 설치가 되고요. WPTX64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WHCK에서 보셨던 WDF가 또 이어서 설치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프레임워크가 설치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직접 넥스트 버튼 눌러서 설치하게 되는 WHLK 클라이언트가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그리고 대시보드에 로그인하고 대시보드에다가 회사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대표적인 WHQL 프로그램인 WHCK와 WHLK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증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실제 잘 아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당사자들이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해 개발자는 잘 알겠지만 개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레포팅을 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